자, 그러면 전시가 체제를 이제 볼게요. 전시가 체제도 예전에 기초에 상당히 빈도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최근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포샘에도 이제 살펴봤지만 여기 이제 한 통에서 한번 정리를 좀 다시 해보죠. 자, 고려의 토지 제도는 이제 전시가 체제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이들은 전시가나 문무백과로부터 부병, 재인, 등등 이들까지 국가의 간직이나 직역을 담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그 전지와 실지를 차등 있게 나눠준 토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처음에는 이제 태조 때 역분전을 지급했죠. 그래서 후삼국 통일 후에 농공 행상적인 토지 급여였다. 그래서 성행의 그 성악과 국내 대소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준 것이다. 관계를 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처음에 전시가는 이제 경종 때 있었던 시정 정시가죠. 그래서 강종 때 제정된 사색 공부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반, 무반, 작업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다원적으로 구성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 인품까지도 이제 했는데, 인품은 누구를 고려한 거죠? 호족들. 그래서 그때 이제 원흉이라는 계층이 이제 그 안에는 호족세의 기득권을 많이 보호해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고, 자, 그래서 사색 공복에 의해 구분이었지만 시정정식과는 아직까지는 인품이 번용된다면서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한번 개정된 게 목종 때 개정정식과죠. 개정정식과는 간직의 고하에 따라 1가에서 18가로 나누어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였는데, 뭐 전지와 시지 이렇게 줬다. 그 다음에 한해가에서 18등 밖에 있었던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17개월 이하를 줬다. 그 다음에 종래 인품이나 막연한 기준을 지향하고, 이제는 간직에 의해서 토지를 분급하는 체제였다. 그래서 관료체제의 확립이지만, 그렇지만 상관에도 지급했죠. 상관 아예 없애지 않고. 그렇지만 현직자는 많이 더 줬기 때문에 현직주의였다. 왜냐면 앞에 이제 시정정식과 같은 원흉이나 계층들 보면 이 사람들 되게, 실직이 아니거든. 호족도인데, 호족도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현직주의에 입각해서 상관보다는 실직자에게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문관 같은 풍계의 문관에 비해 전시를 받는 것은 문신귀족사의 범위를 한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문관보다는 문신들이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문종 때는 경정정식과를 이제 보죠. 18개 가로 나누고, 한해가가 없어져요. 그래서 간에도 편입이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지급 액수는 점점 이제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한해가가 없어지면서 모두 간에도 편입됐다. 개정정식과에서는 2, 3등의 차등을 받았던 상관이 지급 대상이 완전히 제외됐죠. 그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돼서 개정정식과에서 같은 풍계면 뭐냐면 무관보다 문관을 더 우대받았죠. 근데 이때부터는 무관이 더 우대받아요. 그 이유는 거란족과 여진족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일종의 위험수당? 공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은 걸로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전식가는 직역에 대한 반대국부로 지급된 토지고, 그것은 토지 그 자체가 준게 아니라 토지에 뭘준 거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한 거다. 그리고 이 수조권도 문종 때에 이어서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에 한해서 지급했고, 간직을 그만두면 국가에 반납하게 됐다. 근데 이건 원칙이고, 실질적으로는 직역이 세습화되면서 수조권 또한 세습화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전시가에 비해서 공음전시라는 게 있어요. 공음전시는 법제적으로 뭐냐면 수조권을 세습이 허용되고요. 그 앞에 있는 이제 전시가 가전적 성격 있죠? 가전은 그 뭐냐면 죽은 후나 아니면 현직 그만둘 때 반납을 해야 되잖아? 예. 그렇지만 직역이 세습화됨으로써 실제로는 반납 안 하고 계속 그 세습이 되죠. 사전에 가서나. 이건 간행적으로 한 거고, 이것은 아예 법제화됐어요. 이 공음전시는. 근데 이 공음전시는 그 공원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5품 이상의 모든 관리들에게 지급하도록 제도화됐고요. 공훈전시가는 그 법제적으로 전시가와 달리 그 앞에 가전 전시가와 달리 자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하고, 그다음 5품 이상의 고관자들의 음서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관리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시책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기족제설에 의하면 이제 공훈제 기족제설에 의하면 공훈전시와 그다음에 이, 뭐야 그 음서 이런 것들이 기족제 틀을 유지하는 제도 틀을 유지하는 중요 뭐냐 단서가 되는 그런 증거죠. 자, 5분 이상의 관리일이 자손이 공훈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반해서 6품 이하의 관리는 또 뭐냐 한인제를 받았어 얘네들은. 그래서 6품 이하의 이제 양반 자제도로서 간직을 얻지 못한 사람을 한이라 불렸는데 이들은 간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뒀다? 한인전을 뒀다. 한인전을.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그 자손이 없는 하급관리나 군리 군인 유가족들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했어요. 구분전. 그래서 그 생활대책을 받는데 이 구분전은 그 뭐냐면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는 개구 수준이 돼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땅을 지급하는 그걸 구분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조시대 들어와서는 하급군인, 그다음 군인 유가족, 왜냐면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 싸우는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서 군인전을, 구분전을 지급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뒤에 조선의 수신전, 훈양전의 어떤 모태가 되는 것이 구분전이에요. 그 이외에 이제 간인 신분 위에도 직역을 부당한 향리, 군인, 악공, 공인, 공장들에게 토지를 지급을 했는데, 자, 이때 향리에게 분급된 건 외역전이라고 하죠. 군인전을 지급한 군인전이야. 이 군인전은 주의할 게 뭐냐면, 상급 계급들, 그러니까 간품을 가지고 있는 장군들이나 대장군, 상장군, 이런 사람들은 이 군인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받는 거죠? 가전을 지급받는 거죠. 군인전은 간품이 없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상비군도 있죠. 좀 계급이 낮은 그런 분들에게 군인전인데 아니면 부병제라는 설에서 이제 동원된 그 성군들 내가지고 하는 거죠. 그두 가지 의미 있어요. 군인전 해석령을 했다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얘가 어디 갔나? 네. 군인전은 이제 아이고 이게 뭐야? 자, 군반 시족에서 서대 보면, 군인제는 뭘 주는 거죠? 이건 수족권을 주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부병제 서대에 의하면,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대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갔잖아? 뽑혀가지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수족권을, 면세권을 주는 거죠. 면세권을. 예. 그래서 자기 수조지에 면세지를 설정해 주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근데 조선시대는 군인전이 있어요, 없어요? 군인전이 없어요. 조선시대는 군전과 또 다른 거니까 조선시대는 왜 없냐? 양인계병의 원칙은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는 우리가 군대 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보증받는 거 없죠? 뭐 요즘에 군대 월급이 좀 올라갔긴 해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대 안 가려고 하잖아. 그거 월급 받는 게 알바하는 게 낫죠, 그냥. 자, 하여튼 자 고려 왕조는 모든 관리와 향리 군인들에게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대규모 반대급부 토지를 지급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조선도 그렇고.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다음 왕실은 뭘 가지고 내장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내장전 장처라고 하죠. 그래서 장처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걸 붙여가지고 장처도 일종의 농장지에도 운영이 돼요. 그래서 항소, 부곡, 장처를 해갖고 뭐라고 통칭하냐면, 부곡제라고 해. 그리고 이제 장처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요지로서 장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조선시대는 되게 분산되어 있어요, 장처가. 근데 고려시대는 한 지역 행정 단위를 좁혀져.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약간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이 밖에 지방의, 중앙과 지방의 이제 각 가나의 공회전도 지급했죠. 그래서 이 공회전은 초창기 때는 호족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을 인정해주는 토지였는데 점점 이제 중앙 집권화되고 관리가 파견되면서 이제 관리 비용으로 이제 가나 비용으로 썼던 게 공회전, 뭐 공수전 이런 용도죠. 사원전에는 사원전이 지급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고 조선시대에도 사원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도 왕실의 그 뭐냐 명분, 명복을 빌고자 그는 뭐냐 그 사찰들 왕실 사찰들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더라도 사원전이 있었다. 사원전도 이 당시에 되게 컸다고 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수조지로서 사원전 있고 소유지로 사원전 있고 이게 또 하나의 농장 형태가 됐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고려 시대는 전식과 채제 여러 토지와 달리 토지뿐만 아니라 인정에 지배하는 그러니까 토지에 인정에 지배한 허용된 시급이라는 게 있었어. 시급은
고요가 내재 외압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죠. 시급을 관리하는 부서가 부라고 했잖아요. 예, 계부 차원에서 왕신이나 공신들도 수여했다. 그래서 시급은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가전, 사원전 등등과 달리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정을 줘요. 인정을 해서 토지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정에 부과되는 거야. 그냥 일종의 인두세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는 그 딸려져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시급이라도 시급주의 사정지가 아니라 세 상속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의 행정체계 안에 존재하였다. 네. 그래서 시급은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급을 관리하는 부서가 부과되고, 이 부가 너무 커지니까 고려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정식 행정구역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곧 조선시대에 이제 지방행정구역 부과했죠, 부. 이게 원래는 따지면 그 근원이 시급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부라는 명칭이. 자, 그리고 이제 간인들에게 토지와 더불어 녹봉이 주입됐다. 그래갖고 이제 토지 외에 수조권 관리해서 녹봉이 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민전의 분포를 보면, 민전은 이거는 이제 전시가 체제는 수조세 주는 거고, 민전은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민전이에요. 그래서 민전에 이제는 일반 농민도 가질 수 있고, 왕실도 있고, 귀족도 가질 수 있는 게 민전이야. 민전 위에다가 설정된 것이 뭘까요? 수조권이죠. 수조권.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백정이라고 불리는 고조의 농민도 있어요. 백정이라고 요때 백자는 백백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때 백자는 없을 백자. 예, 특별한 직역이 없는 사람을 백정이라고요. 백정. 그 특별한 직역이 있는 사람은 뭘까요? 예? 정호라고 하죠. 정호. 예. 그 백정과 정호 중에 좀 상대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정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농민 사유지로서 이제 뭐냐면 경작지를 매매 양도할 수 있고 할수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민전이 이루어지고요. 고려는 이 민전을 공전이라고 하죠. 사유지상 민전이지만 이 공전이라고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건 이제 뭐냐면 국가가 그 뭐냐면 왕토 사상이 입각해서 공전이라고 해요. 왕토 사상은 뭐죠? 왕의 영토는 모두 국가 거다. 왕의 거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의미는 왕이 모든 소유지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 왕이 통치하는 통치권을 얘기하는구나. 왕권 공권력에 의해서 토지가 뭐냐면 언제가 한수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통치상의 의미고 경영상의 의미인 거지. 이게 소유권상의 의미에서 이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공전이라는 의미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전이기 때문에 10분의 1의 조를 거둘 수 있죠. 예, 그 토지 국유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 농민 사유속과 민전은 농민의 급여하는 형식으로 공전 여기고 거기에 조를 수취하는 거다. 예. 그래서 세금을 하는 건데 실제 조는 종전의 사유지는 민전을 인정해주고 왕토사상이 입각해서 뭐냐면 국가를 공전이라고 하고 그중에 일부 따가지고는 뭐냐 수조지를 개인에게 준 거는 사전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한데 공전이 있고 사전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수조권상 공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국가가 수조권을 거두면 공전이 되는 거고 개인이 거두면 뭐죠? 사전이 되는 거야. 그럼 왜 공전이라고 했냐? 이건 뭐냐면 왕토 사상에 입각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소유권상에 얘기하면 일단은 공전은 이건 뭐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국가 토지예요. 지금도 국유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국유지라는 토지야. 국유지. 그렇지만 사전은 이거 뭐죠? 이건 민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조권상 공전은 각 국가 토지의 공전을 설정하지 않죠. 국유지에 세금을 거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설정돼 있어? 사전에 설정돼 있다. 민간은 민전에. 그러니까 소유권상 사전에 설정하는데 근데 여기가 또두 개로 나누죠. 국가가 이제 수조권을 갖고 있으면 공전이 되는 거고 개인이 수조권을 갖고 있으면 뭐야? 사전이 되고 보통 10분의 1조를 걷는데 가끔씩 4분의 1조도 있어요. 4분의 1조. 근데 하도 이게 많이 많으니까 이제 4분의 1조는 없어지고 10분의 1조 통합이 돼 버린 거야.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나중에 들어가면 뭐 장원이 농장이 확대됐다. 그래가지고 국가 수익에 기반되어 있는 그 민전이 점점 그 건물 세입도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시가의 어떤 체제가 무너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려토지소유제도는 이제 아까 전에 고려토지제도는 소유관계에 따라 공정과 사전을 이렇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왕실 소속의 내장정, 간청의 땅의 공해전은 국고유지는 다 공정에 속하고 일반적 농민들이 사전에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거는 소유권상 뭐냐, 공전이에요. 개인 소유권상 공전을, 그러니까 국유지를 얘기하는데, 주의할 것은 공해전이나 내장정에서 다그 뭐냐면 국유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전에 설정된 토지도 있어요. 일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그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예. 자, 수치제 조언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좋은 제도 비슷비슷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넘어가서 좀볼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고려시대 조세 과제 포준을 보면 신라 때 채용했던 결부제였다. 예.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결부제를 채용했죠.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예. 근데 통일신라시대와 고조시대 결부제의 의미는 달라요. 통일신라시대 때는 결부제는 일종의 경목법하고 비슷해. 경목법하고. 그래갖고 이거는 토지의 뭐죠?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야. 좀 틀려요. 근데 여기 결부제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거죠. 고조시대는. 그거는 뭐냐? 고조시대는 비옥도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올라가서 그래.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탄위는 이제 결부로고제 정한 건 뭐냐면, 그 일액, 그러니까 한 일파라고 하죠. 일액을 일파라고 하는데, 보통 어른의 한 줌을 일파라고 해요. 이렇게 딱 짓는 10판을 한 단위라고, 그다음에 그 아니 한 속이라고 하죠. 일속, 그러니까 한 단위라고 하죠. 10속은 그한 집. 부라고 하죠. 그리고 한 집을 이제 뭐냐면 성인 남자가 이제 짊어지고 지게 실을 정도가 뭐냐 1결이 되는 거야. 근데 국가기관에서 이제 그 징세 기준은 어디까지 보면 결과 부만 봐요. 그래서 결부라고 해요. 이걸 합쳐서 결부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확량 상추 토지 면적을 의미한다. 요거 틀렸죠. 토지 면적이 아니에요. 예. 아, 수확량 산출되는 토지 면적인가? 수확량을 기준하니까 이제 토지 면적이 될수 있겠네. 근데 기준은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예.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결부제. 자, 그다음에 공부나 뭐 요역은 뭐 조선시대하고 이제 있으니까 좋는데, 다만 이제 요역의 기준하고 이 공부랑 공납이죠.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좀 기억을 같이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공역, 그러니까 공분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공분은 공납제도. 공납제는 토산물을 그 지방의 토산물을 헌물로 납부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누구한테 부과는 지방단위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인들은 지방 수령이 이제 뭐냐면 뭐냐면 이렇게 시키면 와가지고 자기 지방 그 토산물들을 따거나 뭐 채집하거나 그래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더 받아가지고 지방수역이 중앙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일 때는 이거는 뭐냐 요역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뭐 물고기가 그 지역에 뭐 토산물이다 하면 개인이 어떻게 해? 물고기를 잡아다가 현령한테 갖다 바치면 그 수령이 현령이 그 위에 상부한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물고기 잡는 게 뭐죠? 이거는 요역의 요역. 그러니까 요역의 큰 범위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역과 공역 그 공부, 그러니까 이제 공납의 기준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요역과 공납이 크게 구분이 안 됐어요. 예, 노동력 정원 체제니까 구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도 인정 단위도 이렇게 부과를 했어. 구호등제도 해가지고 요역도 마찬가지고, 예, 기준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어져요.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요역과 공납의 구분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 관습대로 요역과 공납의 기준은 동일한 건그 예전에 뭐냐면 요역이 공납 속에 같이 아니 공납이 이제 요역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어받는데,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조선전기는 이제는 인정과 결수가 왔다 갔다 하죠. 기준이. 그다음에 결수도 잡히게 되고, 나중에 조선후기 때는 이런 이중적인 거, 인정과 결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바로잡고 확실하게 뭐가 되냐? 결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근데 조선시대까지는 인정에 입각한 거야. 인정. 이때 인정은 남정네.
그래서 그 구호동, 그 고호동대 인정을 받아서 구등호 제도를 실시하죠. 예, 그런 것들이 조선 전기 때 뭘로 바뀌었다? 좀더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뭐냐면, 그 토지 이제 기준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완전히 완비된 건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요것만 좀, 그냥 기준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납도 초창기 때는 소에서 생산됐죠. 근데 소가 이제 해체되는 거에서 일반 군납에, 군현에 부과되고, 그리고 일반 군현에서 귀찮으니까 누굴 한 거야? 대납자를 이제 해가지고 사가지고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조온제도, 역참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귀족사의 성격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 12세기 때 문벌 귀족들 있죠. 이 문벌 귀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큰 이제 특권을 누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제출을 중심으로 해 간직을 독점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가전, 공업적, 막대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사회적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불교, 유교, 예술의 문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왕씨가 자기 상호와 통호권을 형성해서 가격을 높였다. 지금도 뭐 비슷비슷하죠. 예, 뭐 같은 집안끼리 결혼하잖아. 예, 가끔씩 이제 그 뭐냐면 아닌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개 보면 이혼으로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드라마에서는 해피했는데 현실 세계는 이혼으로 끝나 대부분. 그래서 연예인 아나운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요?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파혼하고 뭐집한채 맞고 뭐 그다음에 건물 하나 막았고 이제 저자는 나가고 애는 그 집을 넘기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그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귀족 가문들이 언급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해주채 씨, 파평윤 씨, 경주김 씨, 이렇게 있죠. 여기 속한 그 가문 출신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예. 되게 이제 예전에는 문벌 귀족 출신이었다. 이게 자랑 잡으시면 좀 느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벌 귀족들은 가골 통하거나 아니 운서를 통해서 관리 임명해요. 예. 그래서 가문에 따라서 이제 배경을 따라서 간직에 따라 재산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가거 합격자라도 명문 귀족 자제들은 대간 승사한 등 천호직에 임명되고 그 출세가 빨랐고요. 그래서 귀족 사회였다. 그래서 가거제도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문벌 귀족은 엄격하게 사회 신분을 유지하는 데 힘썼고 그들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귀족 정치기에 지방 호족의 자제들은 가골을 통해 끊임없이 신진관료로 진출했죠. 물론 이제 신진관료로 진출해도 그들이 이제 한 3대, 4대 지나면 또 문벌 귀족화 돼요. 자, 그랬던 문벌 보수적인 문벌 가문과 대립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몇대 후에 귀족 가문 하나 됐다. 이제 폐쇄적인 귀족 사회도 부단히 변동하였으며 앞으로 사회 발전에 새로운 사회 발전을 제시했다. 그래서 고려 사회 신분 사회를 좀 역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라와 다르다는 거야. 신라는 동성 귀족들만 권력층을 유지할 수 있죠. 동성 귀족은 뭐야? 경주 김씨색들. 그런데 이제 그 개경은 아니 그 고려는 상대적으로 볼때 이성 귀족들과 이성 씨족들도 이제 같이 지배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조선에도 한계가 있죠. 어디만 거주 샀어요? 개경에만 몰려 샀어. 왜냐면 본관지에서는 개경만 있어야 돼. 개경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지배의 신분으로서 지위가 박탈된 거야. 근데 조선시대는 더 확대되죠? 양반들. 양반들은 문벌 귀족에 비해서 뭐예요? 더 저변이 확대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곳곳에 있어, 양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더 개방적인 사회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신분층이라도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배층의 신분이 어떻게든 확대되어 나가죠. 그래갖고 이제, 같은 동성 귀족만 통치했던 시대야. 그 다음에 몇개 이성 귀족들이 통치했던 시기에, 그 다음에 지방의 강범위에 이제 깔려있는 뭐 양반들 통치에, 지금은 지배층이 더 확대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저건 조금씩 나아간다. 이렇게 해서 개방적 사회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폐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측면도 같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회 신분의 구성을 보면, 자, 일단은 고려는 양천제예요. 예. 조선과 마찬가지. 양천제는 법제상 양인과 몰려 나누는 거예요. 천이 나누죠. 그러니까 양인은 과거 시험을 볼수 있고, 대신에 그 많은 권리를 누린 대신에 의무를 또 해야 돼.
근데 이 천인은 권리도 없고 뭐냐면 의무도 없어. 세금도 안 내고 되고 다만 공노비 같은 경우에 천역정도 단다고는 하는 정도죠. 그리고 이건 세습이 되죠. 웬만하면. 그래서 되게 고려시대의 이제 사회신분은 또 이거는 이제 양천제지만 신분상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귀족, 하급관리, 양인과 천인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귀족과 하급관리는 이제 지배층, 양인과 천민은 피지배층인데 요때 하급관리는 중류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시대는 중인이라고 하는 계층이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조선과 그 고려시대 때그 차이가 뭐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중인이라는 의식도 없어. 계급의식이. 조선시대 확실히 17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성립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이거는 그 중류층이라는 그 개념은 후대학자들 보기에 요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류층이라 묶어놨네요. 통계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당대 사람들의 어떤 의식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후대 사람들이 요 정도 부류에 있는 사람이면 중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여튼, 귀족은 최고 귀족이라고, 이제 최고 귀족이라 할수 있는 왕실을 정점으로 문벌종은 일부 특권 신분을 이루고 있고요. 이들은 이제 고조시대의 양반 관리가 무반과 문반 이렇게 간직을 차지했고, 귀족은 그들 품관 전체를 의미한 게 아니라 그들 관리 중에 문벌이 조금 특권층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5품 이상의 어떤 신분을 5품 이상간에게 부여받고 고관이면 바로 귀족층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다. 5품 이상은 다 기본 귀족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지배층이라도 양반 귀족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간 계층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급관리로서 실무직 사무를 보는 사람들인데 6품 이하의 관리, 그 다음에 저 중앙관세 서리, 그 다음에 궁중의 잠리를 보는 내요직인 남반. 남반이라는 계층이 따로 있다고 했죠, 조선과 달리.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무관의 하급 장교들, 토착세역의 학리, 이런 계층들이 뭐냐면, 무슨 계층이야? 중간 계층이야. 그 양인들은 보통 농민층이 주류고, 아까 얘기했죠, 백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백정 농민은 특정한 역이 없는 대신에 조세, 공부, 요역 같은 거 부담을 지게 되고, 정호계층하고 이제 또 구별이 돼요. 일정한 직역이 있는. 그래서 정호는 백정보다도 약간 어디에 속하냐면 상류층에 속해요. 중간계층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상인과 수공업자는 농민보다 천시됐으나, 역시 양인에 속해 공부에 의무를 지고 있었다. 자, 이들 양인층은 국민들 대부분이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농민이 가장 광범위한 존재였고요. 천민계층은 천민과 노비가 있는데, 요때는 특수행정의 항소부국을 천민으로 보고 있어. 이거는 그한 통이 천인설에 따르기 때문에요. 근데 한 통이 쓸 때가 이게 몇 년도에 나왔다? 80년대, 90년대가 그 정도인데, 이분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죠? 이게 얘기를 못 드리니까 그분 먹었고 이렇게 썼는지 아마 그때 당시에 그게 천인설이 주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죠. 예전에도 얘기했던 신양 역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있고 그 외에 이제 교통 요지인 역 숙박식 간 수상의 교통 요지인 진 모두 천민을 여겼다. 그 중에 노비인데 이거 노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궁중과 중앙 및 지방관치에 직접 일을 하는 공용노비. 네. 이걸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영노비 이렇게 바뀌죠. 네, 입영노비, 성상노비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농경에 종사한 외고노비가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 외고노비가 아니라 낙공노비로 바뀌어요. 낙공노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입영노비를 예전엔 조선시대 선상노비라고 했어, 선상노비. 선상노비는 그냥 직접 자기가 몸으로 떼어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낙공은 면포나 이런 거 갖다 바치는 거고, 주기적으로. 예. 좀 명칭인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좀, 특이한 뭐냐면, 선상노비들이 중앙이나 지방에 가다가서 일을 하잖아? 그럼 일하는 동안 뭐냐면 얘네들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가족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봉족을 갖다 붙여줬어. 이게 뭐냐면, 봉족노비예요. 그래서 봉족노비들이 면포를 이제 주는 거야, 대신. 그래서 이게 있어. 그래서 봉족 지급 대상에 노비가 포함된 게 봉족노비 때문인 거야. 봉족노비 때문에.
근데 조선시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이제 이병노비는 이제 그 그러니까 상선상노비는 감소되고 낙공노비는 증가되고 또 도망가는 노비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해체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낙공노비든, 그러니까 이병노비든, 공익노비든, 그 다음에 외고노비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외고노비들이야. 밖에서 일해요. 밖에서. 예. 근데 산업인은 앞에 공노비 역에 따라 불리하죠. 산업인은 뭐에, 거주 공간에 따라 불리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솔고노비와 그 다음에 외고노비가 있어요. 솔고노비는 주인집 종에서, 주인집 집에서 이제 살면서 잡리를 보는 노비들 솔고노비고,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외고노비다. 아,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외고노비는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고, 그리고 노비가 재산도 소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비는 기본적으로 동생권이지만, 양천교육입궁의 일천 직천에서, 부모가 하나가 노비가 된다. 이건 이제 나중에 좀더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하척인이 제인 이런 것들은, 또 천민대우를 받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신분제도는 엄격하여 조상의 사회신분 그대로 자손들에게 세습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서는 이와 같이 사회계층의 변동이 부단히 일어났는데 그 예가 있어요. 자, 천민집단이 항부곡소가 점차 일반 군요로 승격하여 그 주민이 양이나 되어갔고 외고노비 가운데 재산을 축적하여 신분제도 상승하는 양이로 상승한 자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향리들 중에서도 과거를 통해서 문방관리들이 진출했고요. 그래서 고려에서 양의 이상이 누구나 과거를 볼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는 현실적 농민의 자제가 과거 응시한 경우에는 극히 적었고 되게 지방 항리자제들이 이제 과거에 급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조선은 그게 불가능했죠. 조선은 과거를 보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수령의 허가를 맡아야 돼. 수령이 허가 해주나? 안 해지.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적 가능적으로 막아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위직 관료까지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족 사회를 개방시키고 보수적인 정치 풍토를 쇄신하는 역할을 했다. 새로운 피를 이제 수혈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향리 세력들은 중앙의 혁신적인 신진 관리의 공공원이 돼요. 근데 이게 조선 때 막혀버린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군인들이 장교로 진급한 예가 많았는데 일반 농민들이 군인을 통해서 무반을 출산하는 그래서 신분병동의 요인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이희민이죠. 이희민은 어미 일천 직천에 의하면 천민 노비죠. 그런데 심히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뽑혔어. 이 사람이 경주에서 불량배 좀 약간 악소년, 불량소년이었는데 그래서 경주에 그 있는 이제 지방을 보니까 얘가 안 되겠다. 그 형제들을 이희민과 그 형제들 형두명 있는데 같이 이제 뭐냐면 붙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폈대요. 근데 그형두 명은 죽었어. 그런데 이제 얘는 운면을 맞아도 버틴 거야. 아, 얘는 쓸만하다. 맷집 있다. 그래서 중앙에 청궐됐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수박질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종이 보고, 얘는 또, 중용을 했죠. 그래서 얘를, 저기, 중랑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부 때 행동대장을 임명하다가, 활동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장군, 대장군 이렇게 해가 권력까지 장악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야. 중량장이 아니라 보니까 난장이나 상원이네. 제가 이제 잠깐 했는데 버스를 일단은 그렇게 임명을 하고 등용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인물은 이제 뭐냐면 그 이민이 이제 은혜도 모르고 의종을 허리 꺾어가지고 죽였잖아요. 예, 물론 자기 그 상관이 그 이희망의 막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회 발전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사회 정치에 대한 이제 시선 각자 보세요. 다만 이제 원구단 요거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아 이건 봐야겠네. 그 화폐제도는 봐야겠네. 그 뒤에 화폐제도가 있네요. 자, 그 화폐제도 볼게요. 자, 고려는 화폐를 만들어 유통의 편리를 도모케했다. 그래서 고려 화폐는 물품화폐, 금속화폐 두 가지 있는데 물품화폐는 배와 이거 3배죠. 쌀이지만 쌀에 비해서 배가 가장 이제 그 운반이 쉽고 가치 안정성이 높은 거 점차 많이 쓰이게 되었다. 금속화폐가 있는데 금속화폐는 철전으로서 이제 그 뭐냐면 건원중보가 있죠. 그다가 숙종 때 한번 이제 해동통보 그다음에 또 은명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회가 경제적 미수고 유통경제가 활성화돼서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자, 그 외에도 이제 빈민 구제기관으로서 뭐가 있었냐, 흑창이 있었어, 흑창. 흑창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을창이 바뀌었죠, 을창. 예. 그래서 이제 흑창을 보다 확장해서 이제 각 주, 부에 을창을 베풀어 미국에 저장했다가 흉년의 빈민을 구제케어요 했고, 그 다음 개경, 서경, 시경의 물가조정이 뭐가 있었죠? 상평창이 있었죠? 예. 상평창, 을창은 조선시대까지 계속 가요. 나중에 상평창이 또 지휘 역할도 하죠. 예, 이거 왜냐면 상평창에는 물가 조절을 위해서 그 당시 물가 기준이 뭐예요? 쌀이잖아. 쌀이 보관됐기 때문에 쌀을 나눠주고 뭐 거뒀다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그래서 나중에 진을총 통합이 돼요. 예, 의창하고 나중에 얘기를 더 조선시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의 빈민과 여행자 구호를 위한 제2보, 그 다음에 대비옷 등등 해민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넘어갈게요. 자, 고려의 불교는 이제 불교국가라고 할 만큼 불교가 극성했는데, 자, 요 내용을 앞으로 쭉 보시면 되고, 뭐 태조의 훈효십조에도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대업은 피요코 재부대 호위에 의지한 것이고, 그 성교의 사원을 세워 주지를 보내고 참석케 하고, 그뭐 이렇게 업을 닦아라, 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개경의 뭐 안법사부터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왕릉사, 법항사, 법항사네요. 예, 등등 해가지고 10개의 사찰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영등이와 팔간회 같은 것도 있고, 인왕경 있죠? 신라 마찬가지로 인왕경을 행사하는 그 인왕도량을 설치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도 있고, 고려 시대에는 또 승가제도가 있죠? 예, 승가제도가 있어갖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벗을 줬고, 그 다음에 교종선과 선종선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 왕사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사 왕사제도.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청태종의 성립 보죠. 고려 초기의 불교계는 신라 불교를 그대로 계승하여 하엄종을 중심한 교종과 구산선문 성종을 대립하고 있었다. 그뿐만 하엄종에는 남학파하고 또 뭘로 분화되는 북학파 이렇게 분열돼 있었죠. 그리고 또 이게 선조 각 지방 호족세가 연결되어 제각기 독립된 교단세가 형성되어 심한 분파상이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계의 분열은 여기가 중요해. 단순한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당시 정치세력과 연결됐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분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왕권의 입장을 때는 하나 통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강종 때나 뭐 이게 나중에 숙종 때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왕은 아니지만 그 진울 등등 해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했어. 자, 먼저 볼게 강종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강종인데, 자, 강종은 여기 보면 크게 세 단계를 통해서 하려고 해.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하엄종의 통합이죠. 그 당시 하엄종은 무슨 파로 나 남학파와 북학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2단계 통합은 어디야? 하엄종과 법상종의 통합이죠. 그다음 3단계 통합은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죠. 이걸 누가 주도했죠? 예, 강종이 주도했어요. 강종이 궁녀가 아니에요. 궁녀는 요 1단계만 이제 주도를 한 거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강종의 계열을 보면, 자, 국초 이대로 이제 호족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한 강종은 정치세력의 분열을 해결하고 국가적 안정을 도모하기 하나의 방편, 불교계를 정길 관심이 기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의 내부 분열을,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통합한 뒤 교손 대립을 극복하면서 전체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다. 먼저 교종은 그 당시 하엄종 북학파가 분열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분열을 통해서 그 당시 뭐냐면 통합을 해서 하엄종 북학파, 남학파를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균유의 사상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뭐야? 성상융합이에요. 성상융합. 성상융합.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있고, 성상이라는 건 뭐냐? 아, 1단계만 한게 2단계도 같이 했네요. 예. 제가 말 잘못했네. 예. 자, 성상융합은 뭐냐면, 성자는 뭐냐면, 이건 뭘 뜻할까요? 성상은. 하엄종을 위해. 상자는 머릿속에 상을 세우기 때문에
뭐와 관련된 거죠? 법상종이죠. 그래서 성은 타음종, 상은 법상종. 그래서 성삼융해, 예, 성삼융해죠. 예, 그래서 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없는데 성삼융해. 아, 그래서 성삼융해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타음종을 이제 뭐냐면 통합을 시키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상책은 법안종을 수입해서 여기 이제 3단계죠. 여기 법안종을 제가, 아이고, 잘못했어, 내가. 제가 설명하다가 헷갈렸어요.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요. 예. 여기 보면, 이게 1단계가 두 번에 있어요, 이렇게. 두 번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하음종 내에서 뭐냐면, 그 남악파하고 북악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성상융해를 내세워가지고 그 당시 그 법상종하고 그 당시 어디야 하음종 이렇게 이게 맞죠 하음종 여기까지가 균여가 관여했던 곳이고 그다음 2단계가 뭐냐면 앞에서 이제 뭐냐면 교종하고 아니 선종내의 통합이야 선종내 예. 네. 그래서 선종로의 통합인데 이게 선문정리라고 하죠. 예, 이게 맞아요. 선문정리하고 그 당시 중국에서 뭘 수입해왔냐면 법안종을 수입했어. 그래서 법안종을 통해서 그 당시 선문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종을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1단계는 교종통합, 2단계 선종통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 이때는 교손통합이야. 그래서 이때는 중국에서 뭘 수입해왔냐면 청태학을 수입했어. 청태종이 그러니까 청태종 자체가 뭐냐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의 의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교단이 성립되지 않고 교리 측면에서 성립된 거야. 예. 그래서 청태학을 도입을 해갖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성상융합의 논리는 요 단계, 1단계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그 규녀가 참여한 건 1단계고. 예. 그래서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는 누가 총괄했다? 강종이 총괄했다니까. 뭐,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설명한 거는, 잠깐 헷갈렸어,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좀 지우시고, 이걸로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고, 2단계가 이제 선종내에서 통합이죠. 그래서, 선종에서 통합돼서 뭘 성립했냐면, 법안종을 성립했어요. 법안종. 그래서, 이걸 선문정리라고 하죠. 선문정리. 그리고 나서 3단계가 뭐냐면, 청태학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교손 통합을 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에 거쳐가지고 뭐냐면 했다는 거. 그래서 청태학은 이제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전례였지만 고구려 때 이제 전례라고 해요. 고구려 말기 때 그다지 중시되지 못했다가 고려 강종 때 부각됐고 교종 입장에 선종을 흡수한 사상체계로서 교종인 하음종과 그다음에 선종인 선종을 절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강종 때 교손 통합은 청태학과 법안종이 서로 보완하는 입장을 추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러나 강종 사후에 강종 때 개혁 정치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제거됐죠. 그래서 왜냐면 반동 정치죠. 그거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태학과 법안종도 쇠퇴하여 종파 성립되지 못하고 그 융합 사상이 성상 융합 해당은 융해라는 그 융합 사상이 의천의 청태종이 개척할 때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강종의 통합 가운데 이제 균효 사상이 예전에 성상융해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한번 나올 때가 지금 된건 아닌 것 같은데. 예. 한 3년 지나야 나오는데 보통 5, 6년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알아두세요, 뭐. 자, 그다음 문벌기족 시대 넘어가면서 정치적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문벌귀족에 의한 귀족사회가 만개하는 고려 중기에는 보수적인 귀족 불교인 법상종과 그다음 하음종이 양립했죠. 그래서 선종은 이제 제3의 세력으로 밀려나요. 또 이때는 자 이때 이제 하음종은 고려 왕실, 법상종은 그 당시 인주인 씨와 각각 연결되어 천혜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하음종 측에서 위천이 등장을 하죠.
위청은 덕상종을 융합하고 선종까지 통합하려는 운동이 있어요. 요것도 요번에 재작년인가요? 17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위청은 우선 구녀의 허음악을 실천적인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관념에 비판하고 교관겸수를 주장해요. 예,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교와 간을 같이 닦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교상과 관심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원교단을 정비하죠. 예, 그래서 이게 교감교수가 이제 뭐냐면 하원교단을 정비할 때 같이 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같이 뭐냐면 그 뒤에 그 교선통합할 때또 그런 걸 내걸어요. 예, 이걸 할 때. 그래서 두 번을 하죠. 하나가 하원만 정비. 그 다음에 청태종의 교감교수를 채용해서 하원만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교선통합을 하고 두 가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의처는 신라의 하음악의 정통을 재확인 인식하고 특히 원유의 통합불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크게 평가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다음에 법상종을 융합하기 위한 성상경합 성과 상을 같이 겸해야 된다. 예. 성은 뭘 의미하죠? 하음종 상은 뭐죠? 법상종. 예. 그런 걸 겸해야 되고 교리면 법상종을 압도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교선통합을 이제 하면서 다시 청태하고 이제 부흥시켜 청태종 계층시키고 요게 성종도 이제 포함시키죠. 원래 청태종이라는 것이 되게 교종 입장에 선종을 포함시킨 거야. 그래서 교손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해서 교손 일치가 아니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교손 통합을 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따라서 위천은 교손 통합은 중국의 하오막에서 교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 겸수를 채용했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해서 보면 의천의 이제 뭐냐면 통합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뭘 내세웠죠? 교감 겸수를 내세워서 뭘 통합하려고 했죠? 하음종을 통합하려고 했어. 1단계는 자 그다음 2단계는 제가 이게 헷갈린 게 의천하고 헷갈렸어. 의천하고 아까 전에 규녀가 예. 자, 2단계는 성상경합이죠. 성상경합을 내세워서 모와 통합의 법삼종과 하음종을 통합하려고 했죠. 여기까지는 뭐 교종 내 통합이야.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뭐냐면 마지막으로 교손 통합에도 관심 있죠. 그래서 뭘 개창했어요? 청태종을 개창했죠. 그래서 이제 선종을 포섭하려고 청태종을 했고, 그때 이제 뭐냐면, 청태종이 뭘 내세운 거야? 교감 겸수를 내세운 거야. 그래서 하음악의 교손 일치가, 아니라 교감 겸수를 내세운 거야. 예. 그래서 교자는 이제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걸 뭐야? 이거는, 교종을 해석할 수 있고, 간침은 뭘요? 이거는, 해석 여하에 선종을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종들이 많이 어디로 유입됐죠? 청태종으로 들어갔죠? 청태종으로. 그래서 청태종이 점점 뭘로 되는 거야? 교종에서 이제 선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그 청태종 좀 특이하게. 그리고 그 청태종에 가입되지 않는 애들이 또 따로 나와가지고 만든 게 조계종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죠. 조계종은 12세기 때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운이 그걸 정비를 한 거죠. 예. 개창을 한게 아니라. 자, 하여튼. 그러나 이제 위천의 이제 교손통합은 교리의 측면에서보다 완전한 통합이보다는 교단 통합에 그쳤고, 누굴 의식한 통합이었죠? 법상종을 의식한 정식 통합 성격이었다. 이게 한계예요. 예. 이거 외워두세요. 이 때문에 의천이 죽으니까 청태종은 곧 쇠퇴하고 선종은 다시 독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성종이 독립하면서 얘네들이 뭉친 조직이 뭐예요? 예,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조계종 계열이죠. 조계종. 하음종은 이제 구녀파와 또 위천파 분열되고 뭐 법상종은 당연히 독립됐겠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이었고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완전히 이제 통합이 된 것이 진울 단계에 들어와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자, 요런 내용도 있고요. 유교 유학의 발달 볼게요.
고려시대 유교가 정치인으로 채용되어 크게 발달했다. 강종이 각오제도 실시해서 있고, 뭐, 성종이, 그, 유신 최승로가 이제 보필했고, 숭령제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치주의를 포방했다. 이거 좀 외워두세요. 문치주의를 포방했기 때문에, 문은 숭배하고, 문은 뭐예요? 천박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제 11세기 때 뭐, 강학제니, 뭐, 그 당시 무가 실시 막 이렇게 기족들 반발했잖아요? 그 중에 한 배경이 문치주의예요. 자, 고려 유학은 이제 그 문종 때 최정성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해동 공자라고 하는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운 거. 그리고 이 구제학당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시호에서 문헌 공도라는 것들 있죠. 도라는 것은 따르는 무리란 뜻이에요. 따르는 무리. 그러니까 우리 시고 따지면, 빠순이 빠돌이? 그는 무리야. 도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12명의 또 무리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게 사학12도. 그래서 이 사학12도는 왜 형성됐냐? 대개 보면 지공고들이 내려와서 퇴직구에 이제 뭐냐면, 그 학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시험 출제지는 인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사학이 융성이 되니까 이제 간학 지능책이 많죠. 이거 외워두셔. 숙종 때 서적포, 예종 때 국학출제, 그 다음에 양원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천연과 공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인종 때 경사육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항학도 만들어졌다. 이거 예전에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유교가 정치인으로 채용되면서 신라의 종교적 관념에 벗어나 새로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체계에 흥립되었다. 그래서 유교가 이제 유학은 귀족사회 발달과 함께 귀족 문화의 중심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초창기 유학은 한당 유학이죠.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홍고학적 유학이었다. 자, 그 다음 예술의 발달인데, 예술의 발달은 뭐만 읽어보시면 아냐면, 그 밑에 그 고려 자기 좀 내용 보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누구만 기억하면 되죠? 서궁이 쓴 고려 도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있고, 자, 거기 좀 몇 개, 예, 신품 사연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 이제 신라나 그 고조시대 때 유명한 사람들, 명필가로서 있는데, 고종 때 누가 들어가 있냐면 최후가 들어가 있어요. 최후. 그 학자들은 이 최후가 우리가 생각할 최후 있죠. 그 사람이니까 아니면 동명이인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대개 보면 최후라고 보고 있어요. 고종 때. 그러니까 고종 때 최후는 이 사람이 그 무인정치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뭐냐, 학문적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글씨도 잘 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인재들을 많이 등용할 수 있어. 왜냐면 어느 컨트롤이 되잖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면 괜히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뭐냐면 열등감만 생겨서 통제가 안 돼. 죽이려고 하지.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도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그러니까 많이 등용을 하고 자기 보좌진도 만들고 부려먹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이제 뭐냐면 따르고. 문인들은 칼을 이제 해서 겁을 줘가지고보다는 자기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 학문적 실력이 있는 사람 따르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도력이 있으니까, 역량이 있으니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해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월정사 구충석탑은 송대 석탑에 영향을 받았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고려 대외정책 부분은 다음 시간 내일 하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 푸셈에도 했지만 여기서 또 한번 정리하면서 쭉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